네, 안녕하세요. 또 나온 IT 조선 조상문 기자입니다. 제가 이제 이번에는 블로그로 돈 벌기에 이어서 이제 쇼핑몰로 돈을 더 벌어보고자 이렇게 카페24 창업센터에 또 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카페24 권기영입니다. 저는 제 교육과 컨설팅을 통해서 창업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이제 안정적으로 시작하시고 그리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근데 제가 쇼핑몰을 뭐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네. 아이디어만 있지 그 외에는 아무것도 모르고 네. 그래서 저를 좀 이끌어 주시겠습니까? 아 네. 그럼요, 이끌어 드려야죠. 네. 카페24에도 워낙 좋은 서비스가 많고 그리고 많은 분들을 제가 컨설팅이나 이제 강의를 하면서 뵈면서 아 이런 부분은 꼭 알려드리고 싶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아, 그래서 네. 오늘 그 포인트를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이제 많은 창업자분들을 만나 뵈면서 보니까 기존에는 전업을 하는 분들이 많았다면 최근에는 이제 부업이나 아니면 이제 엠잡 형태로 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근데 아무래도 이제 그분들이 나중에 후회하는 포인트가 아, 내가 이 정보를 알았다면 이렇게 시간이나 돈을 많이 허비하지 않았을 텐데 라는 아쉬움을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도 카페24에 굉장히 좋은 서비스들이 많이 있어서 이제 시간과 이제 비용을 아껴서 대표님들이 효율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알려드릴 거고 그리고 창업을 할 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많이들 놓치시는 게 있어요. 네, 그래서 워낙 다른 전문가분들이 좋은 얘기들을 많이 해주실 텐데 저는 그 포인트 그리고 트렌드를 분석해서 어떻게 내 사업에 반영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이제 말씀드릴 내용들이 이렇게 시간도 부족하고 우리가 자금도 부족한데 이것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용을 할 거냐 거기에 있어서 필요한 카페24 서비스를 좀 안내를 해드리려고 해요. 자 보시면 이거 하나만 보셔도 아 내가 이런 고민이 있는데 카페24에 이런 게 있네 라는 게 딱 보이지 않으세요? 네 그렇죠. 예를 들면 아 나는 혼자야. 혼자 사업하니까 시간이 없겠죠. 근데 다양한 채널에 판매를 하고 싶어요. 판매 채널에. 그러면 그러한 것들을 효율적으로 처리하는데 이제 굉장히 도움되는 거는 어쩌면 이제 카페24 마켓 플러스라는 서비스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아, 나는 쇼핑몰 디자인을 예쁘게 하고 싶은데 이제 그게 힘들어 라고 한다면 그런 고민이 있다면 이제 카페24 디자인 센터라는 서비스가 또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어쩌면 지금 어떤 고민을 하시던 카페24에는 사실 모든 게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려도 네.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카페24가 이제 결국은 전문몰, 내 몰을 만드는 데 필요한 서비스이기 때문에 왜 이런 서비스를 우리가 꼭 알고 꼭 활용을 해야 되는가를 좀 살펴볼 건데 아마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제 나이키 같은 경우도 아마존에서 이제 탈피해서 자사몰을 통해서 집중을 하고 있다. 그 이유가 뭔가? 라고 했을 때는 결국은 그들한테 주는 수수료를 고객들한테 환원시키는 구조로 가기 때문에 가격은 저렴해지고 결국 그들이 관리하는 리소스도 줄어들기 때문에 결국은 좋은 제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그리고 고객들한테 줄 수 있는 혜택들이 더 커지는 거죠. 그리고 사실 입점하는 수수료가 딱 이렇게 고정되지는 않아요. 약간 유동적이긴 한데 대략적으로 표현을 한 거고 그래서 보시면 내 뭐를 구축한다고 할 때 사실 가장 저렴한 피지 수수료만 납부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입점을 하게 되면 그 입점 마켓에 납부해야 되는 수수료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것들이 판매 가격에 영향을 미치고 아무래도 또 그 돈을 다른 데다 쓸 수 있는 여유가 줄어들게 되죠. 그래서 자산을 중심으로 운영을 할 수밖에 없는 시점이 항상 온다 누구에게나 이렇게 보시면 좋고 카페에서 구축하는 거는 최소 도메인만 있으면 돼요. 네, 그 이유는 카페24 쇼핑몰 솔루션이 이제 가입비, 뭐 월 사용료, 그리고 트래픽, 상품이 증가해도 그 비용을 추가로 받지 않아요. 그래서 그러한 이점이 있고, 그리고 이제 결제. 입점하면 입점한 곳에 결제를 쓰지만 카페24 자사몰은 이제 결제를 붙여야 되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이제 프로모션들을 하면서 무료도 있고 할인도 있고, 그리고 카페24 페이먼트라는 이제 피지를 또 이용하시면 무료도 가입이 가능하고 최근 많이들 쓰고 계십니다. 그 디자인. 쇼핑몰 디자인 되게 중요하잖아요. 네. 근데 디자인 같은 경우도 꼭 유료로 쓰실 필요 없이 무료 디자인으로도 굉장히 최신 트렌드에 맞는 것들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종합해 보면 결국 도메인만 있으면 최소 비용으로 네. 쇼핑몰을 오늘이라도 당장 오픈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국내에서 어느 정도 성장하면 해외로 또 가고 싶잖아요. 네. 네, 그쵸. 근데 이제 카페일사의 그런 부분들이 서비스가 다 이제 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쇼핑몰 센터에서 이제 국내 쇼핑몰 오픈을 하더라도 나중에 이제 글로벌 쪽으로 뭐 오픈마켓 예점이나 이제 내 몰을 가져갈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오늘 저희가 이제 창업센터에서 함께하고 있는데 이제 창업센터에서 이제 사업을 준비하거나 운영을 활성화시키는 것도 가능하고요. 네. 또 마케팅을 통해서 매출을 확장시키는 것도 다 카페일사 안에서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좀 구체적으로 알아볼 거예요. 이제 대표님들이 이 서비스를 일전에 그러니까 미리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말씀을 주셨던 주요한 서비스들을 이제 몇 개 제가 뽑아왔고 그것들을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카페일사의 에디봇이라는 서비스가 있어서 이미 하실려 좀 템플릿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상세 구조를 선택하고 내가 준비한 상품 이미지와 설명을 그 안에 넣고 그 최근에는 임팩트 효과가 추가됐어요. 그래서 애니메이션 효과가 쉽게 구현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에디봇을 쓰셔가지고 상세를 이렇게 구축하시고 이제 다른 쪽 채널에도 이제 연동을 하시면 굉장히 멋진 상세를 쉽게 만드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만족도 있게 많은 판매자분들이 쓰시는 서비스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앞에도 잠깐 살펴봤는데 디자인. 카페일사에 이제 디자인 플랫폼이 있어요. 카페일사 디자인 센터라고. 그래서 디자이너와 직거래하는 곳이에요. 네. 그래서 무려 3만 명이 넘는 디자이너가 활동을 하고 있고 디자인만 해도 28만 개가 있어요. 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합리적인 가격으로 PC 모바일 디자인을 구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꼭 참고하시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카페일사 마켓플러스. 네. 어찌보면 이제 다양한 채널에 우리가 사업을 한다고 하면 판매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그것들을 혼자서 다 관리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상품도 A, B, C 채널 각각 다 등록하고 주문도 들어가서 다 확인하고 이게 되게 어렵다는 거죠. 근데 이 마켓플러스에서는 상품을 등록을 한꺼번에 하거나 등록한 상품을 가져와서 다른 곳에 보내는 게 가능해요. 그래서 굉장히 쉽고 주문도 한꺼번에 확인하고 고객 문의도 답변하고 최근에는 또 AI 쉬운 상품 만들기 기능이 오픈했어요. 그래서 이미지랑 설명을 넣으면 자동으로 상세 페이지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게 사실 카페에서 관리자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기능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나는 이런 비기능을 쓰고 싶은데 없네 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카페에서 스토어라는 사이트에 굉장히 많은 앱을 많은 파트너사들이 올려서 무료나 유료로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판매자분들, 대표님들은 여기에서 내가 원하는 앱이 있는지를 찾고 그거를 쇼핑몰에 설치해서 기능을 확장하거나 운영을 효율화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데 알려드렸을 때 와 이런 기능이 있네요 라고 너무나 만족도 있게 쓰시는 서비스 중에 하나예요. 네, 그래서 꼭 알려드리고 싶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카페에서 창업센터. 어쩌면은 창업을 한다라고 할 때 뭐 촬영도 해야 되고 또 이제 주문이 일어나면 택배도 보내야 되고 뭐 교육도 들어야 되고 또 전문가 컨설팅도 받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들을 개별적으로 찾아서 하는 게 되게 힘들어요. 네. 좋은 곳을 찾는 것도 힘들고 또 뭐 시간이나 또 비용을 낭비하기 마련인데 카페이사 창업센터 이 공간에 오면 이러한 서비스와 이제 인프라를 다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워낙 전국에 이제 거의 100개 가까이 있기 때문에 손쉽게 내가 가까운 곳을 찾아가서 상담 받으시고 이용하시면 창업에 도움되실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지금까지 이제 카페일사에 대해서 알아봤다면 요거는 제가 대표님들께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내용이거든요. 네, 보통은 대표님들 창업 시작하실 때 제가 지금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죠? 그럼 어디에 팔지 고민 중이에요. 어떤 걸 팔지 고민 중이에요. 네, 이 말씀은 하시는데 항상 고객이 없어요. 네, 그리고 맞아요. 네, 그리고 고객이 어떤 문제를 겪고 있고 내 상품이 어떠한 고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그런 고민이 없어요. 어떤 문제를 지닌 어떠한 고객 대상으로 내가 제공하는 상품이 그 문제를 해결할 것이냐 이거에 대한 고민을 제대로 했을 때만이 상품 상세나 마케팅도 이제 제대로 펼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 이제 아이디어가 있다면 이렇게 카페일사의 좋은 서비스들이 앞에서 본 것처럼 많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서비스들 잘 사업에 접목하셔가지고 모두들 성공하는 사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